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또 주말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이슈를 또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지 임순재 대표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왔거든요. 어떤 이슈인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슈퍼 호황급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번 3분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모처럼 좀 임순재 대표님과 해보겠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답답하셔가지고 이미 떠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네,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기다려보자. 실적 어떻게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 전망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뭐 실적 전망 뭐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70조를 넘는 73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대비 한 9%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가 좀 큰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네,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그 작년 대비 한 27% 정도 지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개월 전에 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 3조 원 정도 높게 지금 잡히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정도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정도 되면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때가 2018년 3분기입니다. 네네. 그때 17조 6천억이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게 이제 나오는 게 가장 이제 크게 기대되는 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업황이 호조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가장 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계속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생산량이 상당히 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이제 일단 뭐 수요가 원체 많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한 15에서 20% 정도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매출이 뭐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이 상당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대인기죠, 대인기.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전 예약이 국내 같은 경우 92만 대 정도 됐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약분이 한 90만 대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폴더블 폰도 뭐 한 1000만 대 이상 지금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매출은 뭐 상당히 증가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폴더블 폰의 인기가 지금 계속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고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뭔가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가면서 77,5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역시 뭐 8만 원대 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계속 사고 네, 있네요. 네, 그렇죠. 네, 9월 달 들어 1조 3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격대는 좀 저렴하다. 그러니까 밸류 대비 뭐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그 한번 그 디램에 대한 이제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8만 원을 깨고 이제 7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의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전체 이익의 한 50%를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디램의 업황에 따라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3분기 때 나쁘다가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최근 좀 들어서 이제 뭐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일단은 지금 정도 이제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DDR5 같은 이제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발표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8만 전자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연 9만 전자까지 이제 바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지금보다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이제 본격 좀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4분기 말이나 아마 내년 정도 돼야 아마 9만 전자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아직도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8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 이슈는 어쨌든 이런 실적 이외에도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와야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사나 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에 뭐 좀 출장을 해외 이제 네. 순방을 하면서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서 뭔가 이슈나 M&A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출장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지금 그 이제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 그게 미국의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인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이슈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9만 원 깨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